뭐 하나만 물어봅시다. 강력 팀장 왜 하려고 그래? 여기 애들 놀이터 아니고 전쟁터야. 애 죽이고 마누라 죽이고 미치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전진하고. 근데 당신 뭐야? 강력 팀장이 무슨 아파트 분여회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? 강력 팀장 자리 왜 노리냐고? 되돌릴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. 아줌마! 누가 아줌마야? 좀 지랄 맞습니다. 팀장이 미국에서 왔답니다. 이거 완전 하자라는데. 야! 지금 김철승! 서울역 방향으로 도주죠. 신원 미상 40대 여자. 버스 타시오 신업죠. 오메이와크 오카키시대 모시와케고자마세. 왔다시오 케이사치데스. 따라이마 한니오 취세키졸데스. 아니 뭐야 저 아줌마 진짜 이씨. 저 여자 뭐예요? 미친 것 같아요. 아줌마죠. 여긴 오늘부로 강력 1팀을 맡게 된 예쁘게 봐주세요. 고윤정 경감입니다. 고윤정, 6년 전 분당 여대생 살인사건. 그 당시 이틀 만에 범인을 잡아내가지고 청장 표창까지 받았지. 근데 그게 다 작전이었단 말이야. 소문에 의하면 남편이 검사고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진범 잡기 힘드니까 범인을 하나 그려넣었다 이거예요. 고윤정 남편이 서울지검 부장검사 박우진 검사야. 되게 섹시해졌다. 연애라도 하나 봐. 왜 왔어? 되돌릴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. 어! 당신 왜 그래? 미쳤어? 왜 그랬어? 진짜 범인이 보낸 거야. 저 사진 한 장이면 억울한 사람 누명 벗을 수 있잖아. 당신이 수사해서 범인 잡았고 내가 살인죄로 기소했어. 판사는 당신 수사자료하고 내 기소 내용 보고 판결 내렸고. 당신 검사야. 이미 다 종결된 일이야. 실수니까 그냥 묻어. 안 그럼 당신이 제일 크게 피해본다고. 당신 미쳤어? 지금 제정신이야? 죽을 만큼 있고 싶었는데 네가 날 불러? 기다려. 날 조롱한 대가는 반드시 일시불로 끊어줄게.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. 강력 팀장 왜 하려고 그래? 여기 애들 놀이터 아니고 전쟁터야. 강력 팀장이 무슨 아파트 분여회 회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? 과장님이 저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. 팀원 구성 못하면 내 직권으로 팀장 자격 박탈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. 시간은 이번 주까지입니다. 나 다음 주부터 선수 뽑아서 시합 나가야 돼. 뭐 대충 봐준 애들은 있는데 애들이 워낙 아웃사이더라. 일단 한번 봅시다. 감당이 되실지 모르겠어요. 마지막에 했다. 진짜 제대로 된 것입니다. 진짜 진국이죠. 사스러마? 이 새끼 정규면 뒤졌어. 검도 교체를 두고 시참입니다. 머리가 좀 따려요. 와 베베 잘하자. 앉혀. 앉혀. 출근을 왜 가마를 타고 했마? 재밌는 놈이네. 일 시키면 더 재밌습니다. 네 선생님, 소미겐 안주가 필요 없는 게 맞습니다. 너 상담한 출신이니? 네, 111 센터 있었는데요. 강력계 형사는 시간이 생명인 거 몰라? 근데 누구
누구시죠? 형사 과장님이시요. 엿 먹으라고 준 거면 해결해서 엿 돌려주면 되잖아요. 네, 대원이. 요즘에 뭐 경마 안 하냐? 경마가 뭐예요? 귓방맹이죠. 그냥 본저로 그냥 빡! 너 작년 3월 15일날 뭐 했어? 오케이? 네, 대원이 회장님. 베이심 18. 갑시다. 지금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. 청소나 작업 중에 있는 오고 여기까지. 모자 이거 왜 안 써요? 이거 모자 이거 안 쓰면 다쳐요. 죄송합니다. 배 기사님, 연장 좀 빌려주시죠. 봐봐요. 배 기사님은 괜찮으시죠? 내가 봐봐. 이거 안 썼으면 어떡할 뻔했어. 어?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어이 거기!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하, 이거 참... 서리도 보면 온 것 같아. 망치를 내려친 겁니다. 사건 발생일이 3월 15일이야? 네, 맞습니다. 그러다 죽어요. 넌 실수한 거야.